죄송합니다. 오늘 네. 오늘 새탕 찍기고 있는 거예요. 최근 걸로 보시면 본색이 왜 얘네들이 똑같은 옷을 오늘 그래서 신제품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네. 가지고 나왔죠. 보면 USB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예요. 어? 전동 드라이버예요? 네. 제가 아는 전동 드라이버랑 모양이 다른데? 보통 전동 드라이버 이런 거. 네, 권총 모양이잖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네. 제품인지 궁금하네. 이렇게 딱 열면. 몸체. 진짜 그냥 드라이버인데요? USB 충전 이 케이블이 그러니까 그래서 핸드폰 산 것처럼 네. 이름처럼 USB 충전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서 설명서 네. 들어 있고 보면 이 안에 이제 동봉돼 있는 네. 드라이버 비트를 이제 퀵 릴리즈 척이네요 이렇게 네. 넣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제 쏙 들어가죠. 안 빠지고 네. 육각으로 된 그러니까 보통 그 6.35 네. 비트는 전부 다 호환이 됩니다. 네, 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니까 정방향 나사를 조이는 시계 방향 네. 이제 시계 반대 방향 네. 모양은 수동 드라이버인데 전동 드라이버의 기능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전동 들어가면 있는 LED LED 기본이죠. 네. 고무 자체가 밀리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논슬립 개념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네. 이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네. USB를 이용해서 네,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 5핀을 꽂는 곳이 있어요. 네. 딱 꽂으면 불이 들어오네요. 이제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으로 되고 충전 중일 때는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3.6V가 힘으로 치면은 그렇게 약해요. 네. 약해요. 맞아. 사실 진짜 약한 거예요. 솔직히 좀 답답해. 네. 네, 그렇죠. 약한데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6V 정도의 그 파워를 가진 전동 드라이버들이 몇몇 모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네. 나오죠. 잡고 안 돌 때 손으로 돌린 적 있다 없다? 아 있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적 있습니다. 풀을 때는 네. 한두 번 정도 수동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 네. 싶으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전동을 이용해서 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전동과 수동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 모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하이브로우다. 그렇죠. 얘가 내세우는 게 처음과 끝은 수동으로 해라. 대신 중간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선 얘보다 빠르다. 네, 우리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비사의 네. 그 제품과 같은 피스 박는 스피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엄청나네. 분당 회전수라고 하죠. RPM 280rpm으로 기존의 이 동급 전동 드라이버보다 조금 더 빠른 거 같아요. 회전 속도가 빠릅니다. 가격도 싸. 국산이야. AS 받을 수 있어. 좋네요. 분명 특허도 있어. 자기만의 장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이 전동 드라이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저희 이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네, 많은 댓글과 네, 좋아요 항상 네. 눌러주시면은 저희한테 더 힘이 됩니다. 그럼요.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그러면 하루에도 4탕 5탕 열심히 한번 떠보겠습니다. 아니요.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와 즐거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지금 몇 시? 3시간.